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토요일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대되겠고 그 밖의 내륙지역은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반드시 호우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의 선박 운항지수는 모두 1단계인 안전이 되겠습니다. 반면 짙은 해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상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백령행 여객선은 총 3척이 되겠고요. 출항시각은 하모니 플라워호 07시 50분, 코리아킹호 08시 30분, 옹진회미리호는 13시에 출항하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 출항시 기온은 27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운항 중 파고 0.4m로 낮게, 바람은 최대 초속 9m 정도로 예상됩니다. 운항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하모니 플라워호 도착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는 기온 27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로 떠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연평행 플라잉 카페리호는 오전 11시에 출항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기온이 내릴 법도 하지만 29도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 전망됩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좋음 단계에 나타납니다. 물결이 잔잔해서 선체의 흔들림이 적고 무엇보다 탑승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아 멀미 증상도 경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도 도착 시각은 13시경이 되겠고요. 이때 연평도의 기온은 26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H해운에서는 하모니 플라워호 취항 5주년 기념으로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차량 선적 시 최대 50%까지 할인, 도서민 차량의 경우 선적 시 5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차량에 한한다고 하니 출발 전 꼭 예약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